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다 보시는 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모르시면 광고 많이 봐주시면 돈 엄청 올라가요. 오늘 컨디셔닝 처음으로 했는데 오늘 소감 어땠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토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진짜. 아,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막. 인터벌 하고, 아니, 사이클 하고 허벅지가 그치. 좀 아픈 상태라. 사이클 5주기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컨디셔닝을 진행했는데 공포 게임 굉장히 잘하죠. 공포 게임 굉장히 잘하죠. 마라미형 경북 울진군 해쟁이들 다 마라미형 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한번 가야겠다. 울진 가야겠다. 컨디셔닝은 이름 다 빼고 힘든 것밖에 기억 안 나야 돼. 몸을 만든다란 뜻이에요.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 그러니까 몸 상태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모든 것을 포함한 것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라고 보면 돼. 기초 체력을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대개는 유산소 운동이 많아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많아야 되고 인터벌보다는 좀더 근지구력적으로 끊이지 않게 계속 돌리는 서킷 트레이닝 같이. 역도 운동의 장점 뭐냐? 첫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게 역도성 운동이에요. 데드리프트 해봤자 땅에서 무릎까지밖에 안 올리죠. 벤치프레스 가슴에서 팔 길이밖에 안 해요. 스내치, 클린, 바닥에서 쇄골, 바닥에서 머리 위, 최대 가동 범위 들어가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역도는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정점에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운동하기엔 좀 부적합한 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근력 운동을 다 배제하고 기능적인 것들, 즉 내전근이 길기 때문에 내전근을 강화시켜줘야 되고 무릎 떨림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뭐 등이라든지 다 기능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근력 운동 시키고 싶다 해도 된다는 얘기야. 해도 돼.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근력 운동을 한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들에게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스미스로 시키세요, 처음에는. 이거는 진짜 하셔야 돼요. 남성들의 무게중심과 여성들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달라요. 여성들은 무게중심이 다 아래에 있어요. 남성들은 좀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열두만한 지원 지금까지 너무 정형화된 멋있어요. 스쿼트 자세라든지 데드리프트 자세는 여성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무게중심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스미스로 훈련시키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스미스로 훈련시켜야 돼요. 스미스로 스쿼트 고중량하고, 스미스로 뭐 벤치를 하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웨이트로 넘어가시는데, 프리웨이트를 하시게 된다? 최대 가동 범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사용해야 돼. 남자의 약점이 뭐야?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네. 여성들 갖고 있어. 근데 여성의 장점은 뭐야? 기본적인 근력이 떨어지지. 우린 높단 말이야. 그걸 잘 이제 캐치하셔서 중립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성들은 풀 가동 범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넘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자라고 해서 근력 운동 못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화로 만들어진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이 남성화로 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성차별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근력 운동에 접근하는 거와는 완전 다르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력운동을 지금 상황에서 프로그램 짜달라 저는 솔직히 굉장히 짜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데드리프트 시키세요. 5급으로 뭐 벤치 스쿼트 하세요. 다치거나 운동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운동적 기능 잡고 가동 범위 뭐다 나왔겠죠. 운동적 기능 잡고 스미스 머신으로 기본 근력 갖추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장점인 최대 가동 범위가 될수 있는 유연성과 기능적이 잡혔고 기본 근력으로 가진 프리웨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유연함, 유연성을 장점으로 사용한 극대화시킨 근지구력 운동이나 아니면 기능성 운동이 최고라고 봅니다. 저도 여성 회원이 있는데요. 절대 근력 운동 안 시켜요.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맨몸 운동하는데 수축력을 적게 해요. 아니, 죄송해요. 템포를 적게 해요. 자, 3세트로 하나, 둘, 셋, 12개 해요? 아, 그러면 무게 늘리겠네. 아니에요, 회원님? 3세트로 15개 하세요. 하나, 둘, 15개 했어요. 아, 그럼 무게 늘려야겠네요? 선생님? 아니요? 느리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아, 느리게 돼요. 5개 하네요? 무게 늘려야겠죠? 네, 늘리세요. 이거예요. 천천히. 요즘 천천히 올리면 돼요.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성들은 무릎 관절이 굉장히 다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통계 자료만 보면 남성들이 ACL, MCL, 무릎 통증, 무릎 다치는 부상에 거의 2배 정도 넘어요. PT를 시키든 아니면 같이 운동 가든 일주일에 3번 정도 혹은 4일 정도 모든 전신이 포함된 운동을 시키세요.
고립 운동 위주로 시키세요. 잘 따라할 거예요. 그 운동의 흥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숨 잘 쉬시게 유산소 운동 뛰게 하고 탄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시면 된다니까요.